산소를 지키는 호랑이. 옛날 어느 고을에 이씨성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를 모시며 살았는데 그 효심을 따를 자가 없었지요. 어찌나 극진히 아버지를 모시는지 그 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씨의 아버지는 덜컥 병이 났어요. 나이가 무척이나 많았었거든요. 효심이 깊은 이씨는 아버지의 병을 고치려고 좋은 약과 의원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씨는 한양에 용한 의원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지요. 그 길로 이씨는 아버지 봉양을 아내에게 부탁하고 새벽부터 길을 나섰답니다. 먼 길을 재촉하며 깊은 산도 마다않던 이씨 앞에 어흥! 하며 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이 씨는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고만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호랑이에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나는 지금 아버지의 약을 구하러 한양에 가는 길이다. 썩 비키지 못하겠느냐? 이 씨의 호통을 들은 호랑이는 갑자기 엉덩이를 이씨 쪽으로 향하고 몸을 엎드렸어요. 그러고는 긴 꼬리로 자기 등을 툭툭 치는 게 아니겠어요? 호랑이의 난데없는 행동에 어리둥절해진 이 씨가 가만히 서 있자 호랑이는 다시 한번 엉덩이를 이씨 쪽으로 들이밀었어요. 지금 나보고 내 등에 타라는 것이냐? 호랑이는 이 씨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이 씨는 여전히 겁이 났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그래,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겠다. 이 씨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 털을 꼭 거머쥐었답니다. 그러자 호랑이가 쏜살같이 달리기 시작했지요. 그러더니 순식간에 산등성이를 몇 개나 휙휙 넘어가지 뭐예요. 한참을 가던 호랑이는 커다란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굴 속에는 몹시 아파 보이는 호랑이 한 마리가 누워 있었지요. 이 씨를 태우고 왔던 호랑이는 앞발로 누워 있는 호랑이의 입 쪽을 가리켰어요. 이 씨는 겁이 났지만 슬금슬금 다가가서는 누워 있는 호랑이 입 속에 손을 넣어 보았어요. 그런데 호랑이의 목 안에 커다란 뼈 하나가 걸려 있는 것이었지요. 조심스럽게 그 뼈를 빼내자 두 호랑이 모두 이 씨에게 고맙다는 듯 머리를 조아렸답니다. 다시금 이 씨가 길을 나서려는데 이 씨를 등에 태워온 호랑이가 이씨 앞에 다시 넙죽 등을 내밀었어요. 이 씨는 냉큼 호랑이 등에 올라탔지요. 한번 해봤는데 두 번이 어렵겠어요. 그러더니 호랑이는 정말 나는 듯이 달려서 한나절 만에 한양에 도착했답니다. 이 씨는 서둘러 의원을 찾아 약을 지었어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호랑이가 자신을 내려다 준 곳에 가보니까 여전히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지 뭐예요. 또한번 호랑이 등을 얻어탄 이 씨는 한나절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답니다. 호랑이 덕분에 한달 걸릴 길을 하루 만에 다녀왔지만 아버지의 병화는 점점 더 깊어졌어요. 결국 아버지는 얼마 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이 씨는 정성을 다해 아버지의 장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움막을 짓고 심효사리를 시작했답니다. 호랑이들은 3년 동안 움막 앞에서 이 씨를 지켜주었어요. 산 중에 왕인 호랑이가 두 마리나 있는데 어느 동물이 감히 얼씬거리겠어요. 멧돼지며 여우들도 움막 앞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답니다. 호랑이들은 추운 겨울이면 제 몸으로 이 씨를 따뜻하게 감싸주었지요. 또이 씨가 집과 움막을 오갈 때면 이 씨를 등에 태워주곤 했어요. 세월이 흘러 이 씨가 심효사리를 끝내기 전날 밤이었어요.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울부짖는 호랑이의 소리를 들었어요. 너무 놀라 움막 밖으로 나와보니 멀리서 진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호랑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해. 이 씨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 울음소리를 따라 뛰어갔지요. 달리고 또 달려가 보니 호랑이가 덫에 걸려 몸부림치고 있었어요. 게다가 사냥꾼들이 호랑이를 둘러싸고 돌과 창을 던지고 있었지요. 멈추시오! 멈추시오! 그건 내 호랑이요! 사냥꾼들은 어리둥절했어요. 웬 상복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 호랑이 주인이라고 하니까 말이에요. 호랑이가 집에서 키우는 가축도 아닌데 말이지요. 예끼 이 사람! 호랑이 가죽이 탐나서 그런가 본데! 정말 당신 호랑이라면 어디 한번 만져보시게나! 당신 호랑이라는 사실이 증명되면 우리가 풀어줌세! 사냥꾼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이 씨는 호랑이에게 천천히 다가가 호랑이를 쓰다듬었답니다. 호랑이는 눈물을 흘리며 얌전히 이 씨의 손길을 받아들였지요. 그 모습을 본 사냥꾼들이 말했어요. 어이구, 세상에 참 별일이 다 있구먼. 호랑이에게 임자가 다 있을 줄이야. 이 씨가 호랑이 등에 타고 마을을 한 바퀴 돌기까지 하자 사냥꾼들은 약속대로 호랑이를 풀어주었답니다. 이씨 덕분에 무사히 풀려난 호랑이는 친구처럼 이 씨네 집에 자주 놀러오곤 했어요. 가끔 산짐승을 물어오기도 하고 이 씨 집에서 먹을 거리를 얻어먹고 가기도 했지요. 혼자 왔느냐고요? 아니랍니다. 엄마, 아빠 호랑이, 그리고 아기 호랑이까지 온 식구가 다 같이 와서 놀다 가곤 해서 훗날 이 씨가 살던 마을은 호랑이 마을로 불리게 되었답니다. 호랑이 처녀의 사랑. 그 옛날 신라 때 일이에요. 꽃향기 가득한 4월 무렵 홍륜사에서는 흑벽돌 모전탑을 돌며 탑돌이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쉬지 않고 밤늦도록 탑을 돌며 저마다 소원을 빌었지요. 그 자리에 김현이라는 훤칠한 총각도 있었어요. 김현이 탑돌이를 하는 내내 한 아리따운 처녀가 뒤따라 탑돌이를 했어요. 둘은 첫눈에 서로 마음이 이끌려서 꽃 덤불 아래서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사랑에 빠진 둘은 부부가 되기로 약속했어요. 해뜰 무렵 처녀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김현은 마다하는 처녀를 억지로 집까지 바래다 주었지요. 처녀는 마을을 빠져나와서도 한참을 더 걸어가서 서산 길속에 어느 초가집으로 쑥 들어갔어요. 김현도 따라 들어갔지요. 늙은 어머니가 흠칫 놀라며 딸에게 물었어요. 얘야, 같이 온 총각은 누구냐? 설마 사람이냐? 처녀는 탑돌이를 하며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었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대번에 낯빛이 어두워졌지요. 아휴, 이미 서로 부부가 되었다니 어쩌겠니? 하지만 곧 내 오빠들이 들이닥칠 텐데 해칠까 두렵구나. 처녀는 다급하게 김현을 뒤뜰 깊숙하게 숨겼어요. 남군님, 제가 부르기 전에는 여기에 꼭꼭 숨어 계십시오. 아니, 세상에 이게 웬일이에요? 알고 보니 그 처녀는 호랑이 처녀였지 뭐예요. 그런데 곧 커다란 호랑이 세 마리가 땅을 쿵쿵 울리며 나타나서는 코를 킁킁 댔어요. 집안에 사람 냄새가 난다. 마침 배고픈데 잘 되었네. 오빠들 코가 이상해진 게 아니오. 대체 사람 냄새가 어디서 난다고 그러시오? 호랑이 오빠들은 거칠게 동생을 밀치고는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녔어요. 그때 갑자기 하늘 위에서 시퍼런 빛이 번쩍이며
우렁찬 소리가 들렸지요. 여봐라, 너희 호랑이 무리들은 지금까지 죄 없는 생명들을 너무 많이 해쳤도다. 내 너희 중 하나를 죽여 벌을 내리겠노라. 오빠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자 호랑이 처녀가 앞으로 쓱 나서며 말했어요. 제가 죽임을 당할 것이니 오빠들은 멀리 가서 잘못을 뉘우치도록 하십시오. 호랑이들은 고개를 숙이고 꼬리를 축 늘어뜨리고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그제야 호랑이 처녀는 김현을 나오게 하고는 말했어요. 제가 남군님께 따라오지 못하게 한 것은 호랑이인 것을 알리기 싫어서였답니다. 제가 비록 사람의 몸은 아니지만 죽을 때까지 사랑을 지키고 싶으니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듣고 따라주십시오. 나긋나긋한 호랑이 처녀를 보며 김현은 가슴이 아팠어요. 오빠들은 지금까지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요. 제 몸을 던져 호랑이 무리의 죄를 갚고자 합니다. 내일 대낮에 저는 성 안에 나타나 닥치는 대로 마구 행패를 부릴 것입니다. 아무도 저를 잡지 못할 것이니 남군님께서 성 북쪽 숲으로 쫓아오시면 제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때 남군님 손으로 저를 죽여주십시오. 남군님이 저를 죽여 벼슬을 얻으시면 저는 은혜를 갚게 되니 큰 행복이겠사옵니다. 김현은 호랑이 처녀의 말에 펄펄 뛰며 고개를 내저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비록 사람과 호랑이지만 우리는 이미 부부가 되지 않았소. 내 어찌 아내를 죽여 벼슬을 얻는단 말이오? 김현이 날뛰어도 호랑이 처녀는 끄떡하지 않았어요. 저는 원래 목숨이 짧습니다. 하늘의 명령이고 제가 소원하는 바이며 남군님의 경사이고 우리 무리의 복이 되고 나라 사람이 기뻐할 텐데 다섯 가지 득이 되는 일을 어찌 피하겠사옵니까? 호랑이 처녀는 큰 절을 올리고는 울면서 김현과 헤어졌어요. 다음 날 성안은 호랑이가 나타나 온통 쑥대밭이 되었어요. 왕은 호랑이를 잡는 이에게 큰 벼슬을 내리겠노라고 했지요. 김현은 마지막으로 호랑이 처녀를 만나기 위해 헐레벌떡 성 북쪽 숲으로 달려갔어요. 그러자 호랑이 처녀는 김현 앞에서 처녀의 모습으로 돌아와 곱게 웃으며 말했어요. 남군님, 우리의 사랑을 부디 잊지 마시옵소서. 오늘 제게 물린 사람들은 홍륜사 된장을 바르고 절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 깨끗이 나을 것입니다. 처녀는 눈 깜짝할 새 김현이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아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어요. 김현은 호랑이의 죽음을 껴안고 엉엉 울었어요. 그날 호랑이에게 물린 사람들은 호랑이 처녀 말대로 된장을 바르고 나팔 소리를 듣고는 싹 나았지요. 김현은 호랑이 잡은 공으로 큰 벼슬을 얻었어요. 훗날 김현은 서쪽 강가에 호원사라는 절을 지어 죽는 날까지 호랑이 처녀의 명복을 빌어주었대요.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어느 바닷가 마을에 소금장수가 살고 있었어요. 소금장수는 꾀가 많았지만 힘은 약했지요. 다른 소금장수들은 소금가마니를 번쩍번쩍 들어 올리는데 이 소금장수는 작은 자루 하나 드는 것도 쩔쩔맸어요. 마을 사람들은 소금장수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유, 그렇게 약한 몸으로 소금을 팔러다니는 게 용하네 그려. 어느 더운 여름날 소금장수는 소금을 팔러 길을 떠났어요. 크고 튼튼한 말 등에 소금 가마니를 한가득 싣고서 말이에요. 어쩌겠어요. 몸이 약하니 튼실한 말이라도 있어야 하잖아요. 소금 가마니를 잔뜩 짊어진 말이 달각달각 걸을 때마다
왈랑짤랑 방울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지요. 소금장수가 깊은 산속에 막 들어섰을 때였어요. 커다란 범 한 마리가 소금장수 앞에 떡 버티고 서 있지 뭐예요. 왕방울만한 눈이랑 얼룩덜룩한 털이 여간 사나워 보이지 않았지요. 아이고 무서워라. 소금장수는 팔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간이 콩알만해졌어요. 말만 들었지 범을 실제로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범도 말을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소금장수를 잡아먹을 생각은 하지 않고 말을 보며 고개만 갸웃거리지 뭐예요. 여보시오, 소금장수, 저것이 무엇이오? 범은 더위에 축 늘어진 말 고추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옳지, 범을 잔뜩 겁주어야겠다. 까딱 잘못하다간 내 목숨이 위태로울 판이니. 소금장수는 이렇게 생각하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꾀를 내었어요. 그거 말이냐? 그건 범을 쏘는 불총이라는 것이다. 불총? 범은 소금장수의 말에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하지만 범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물었어요. 이보시오, 소금장수. 저기 저 참외 같은 것은 무엇이오? 범은 말 고추 뒤에 둥글고 길게 늘어진 것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이건 말이냐? 이건 범을 잡아서 가두는 주머니다. 소금장수는 속으로 싱긋 웃었어요. 아무래도 범이 잔뜩 겁을 먹은 것 같았거든요. 그렇지만 범은 숲속의 왕이잖아요. 범은 쉽게 도망가지 않고 이번에는 말 목에 걸린 방울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저건 또 무엇이오? 그건 범을 잡아먹는 오르릉새다. 소금장수가 냉큼 대답했어요. 오르릉새? 어이구, 세상에 별 무서운 짐승도 다 있네. 범은 속으로 겁이 바짝 났어요. 그래도 궁금한 건 참지 못하는 성미인지라 굽실굽실 말 곁으로 다가갔지요. 이키, 범이 이제 우리를 잡아먹으려나 보구나. 겁이 난 소금장수는 얼른 말 방울을 떼어내어 눈 깜짝할 사이 범의 꽁지에 달았어요. 딸랑딸랑 짤랑짤랑 범이 움직일 때마다 방울이 울렸지요. 에쿠, 범 잡아먹는 오르릉새가 내 꽁지에 붙었구나. 이를 어째, 이거 참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범은 꽁지가 빠져라 앞으로 마구 내달렸어요. 하지만 앞만 범이 달아나도 오르릉새는 떨어질 줄 몰랐지요. 딸랑딸랑 짤랑짤랑 범은 무서워서 더 빨리 뛰었어요. 에이구, 호랑이 죽네. 범은 숨이 턱까지 찬 나머지 앞도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무서워서 멈출 수가 없었지요. 어이구! 범은 급히 뛰다가 그만 커다란 소나무에 꽁지가 걸리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꽁지에 달려있던 말방울이 소나무 가지에 탁 걸렸지 뭐예요. 범은 그런 줄도 모르고 냅다 달리고 또 달렸어요. 범은 한참 뒤에 어느 커다란 나무 아래에 다다랐어요. 이제 오르릉새 소리가 들리지 않잖아. 범은 그제야 털퍼덕 주저앉아서 다리 쉼을 했어요. 휴, 살았다. 살았어. 그때 어디선가 노루 한 마리가 껑충껑충 뛰어왔어요.
범 아저씨, 왜 그러고 계세요? 노르는 헐떡헐떡 숨이 가쁜 범에게 물었어요. 말도 마라. 오르릉새가 날 잡아먹으려고 내 꽁지에 붙었지 뭐냐. 범의 말을 들은 노르는 피식 웃었어요. 픽! 범을 잡아먹는 새가 세상에 어딨어요? 아니야, 아니야. 정말 있다니까. 날 잡아먹으려고 했단 말이다. 범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말도 안 돼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노르는 영 믿지 않는 눈치였지요. 범과 노르는 오르릉새가 있으니 없으니 하면서 서로 한참을 다투었어요. 그럼 오르릉새가 있다는 곳에 한번 같이 가봐요. 신랑이 끝에 노르가 말했어요. 그래, 좋다. 범은 얼른 일어나 앞장서 걸었지요. 그런데 조금 가더니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는 거예요. 오르릉새가 제 꽁지에 또 붙을까봐 은근히 겁이 났던 거지요. 에이, 오르릉새가 없으니까 괜히 꽁무니를 빼는 거죠?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게 글쎄. 범은 암만 생각해도 겁이 났어요. 노루야, 내가 네 꽁지를 물고 가면 안 되겠니? 아니, 왜요? 오르릉새를 보고 너 혼자 도망갈까봐 그러지. 네? 그러세요. 보나마나 오르릉새는 없을 텐데요, 뭐. 노르는 선선히 꽁지를 내주었어요. 범과 노르는 말방울이 걸려있는 소나무 가까이까지 왔어요. 저기, 저거. 범이 말을 하려는데 갑자기 바람이 휙 부는 거예요. 그 순간 소나무 가지에 걸린 말방울이 요란스럽게 울렸지요. 딸랑딸랑 짤랑짤랑. 에쿠, 저거 봐라. 오르릉새가 날 잡아먹으려고 하잖아. 잔뜩 겁먹은 범은 노루 꽁지를 입에 문 채 냉큼 돌아섰어요. 아이고야. 그 바람에 노루 꽁지는 그만 댕강 잘리고 말았답니다. 그때부터 노루 꽁지가 지금처럼 아주 짧아졌대요.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소원을 잘 들어주기로 소문난 호랑이 바위가 있었어요. 오죽하면 그 마을 이름이 산신바위골이었겠어요. 사람들은 호랑이 바위 앞에 물도 떠다 놓고 떡도 갖다 놓고 신령님 제발 풍년 들게 자식 낳게 시집 장가가게 해주세요 하고 싹싹 빌고 굽실굽실 절을 했지요. 그런데 그 호랑이 바위가 진짜 호랑이인 줄은 아무도 몰랐답니다. 호랑이는 낮에는 늘어지게 자고 밤이 되면 어슬렁 일어나 쩝쩝 물도 먹고 널름 떡도 삼키고는 심심하면 어흥 어흥 두어 번 고함도 질렀지요. 마을 사람들은 에구 신령님이 노하셨나 보다. 그래도 음식을 다 드신 걸 보니 소원은 들어주실 모양이야 라고 했지요. 그러다 보면 정말 신통하게도 농사도 잘 되고 시집장가도 가고 아들, 딸도 낳았지요. 어느 날 밤 호랑이는 찌그러져가는 초가집 삽작을 기웃거렸어요. 신령님, 제발 아들 녀석 철 좀 들게 해주세요. 하고 매일 찾아와 빌던 안악이 며칠째 보이지 않아 걱정이 되었던 거였어요. 그 아들 녀석이 지질이 말도 안 듣는 청개구리에다 게으름뱅이였기 때문이었죠. 힘든 농사일은 죄다 엄마한테 미루고 저는 만날 낮잠이나 자면서 밥 달라, 떡 달라, 먹성은 또 어찌나 좋은지 살림을 아주 거덜냈지요.
이 녀석 버릇을 어떻게 고쳐놓을까 호랑이는 내심 벼르고 있었답니다. 엄마, 오늘도 밥 안 먹을 거야? 나중에 먹을게. 입이 깔깔한 게 도통 밥 생각이 없구나. 에이, 몰라. 엄마 마음대로 해. 호랑이가 들여다보니 안악은 수척한 얼굴로 누웠는데 아들 녀석은 두 번 권하는 신용도 없이 윗목에 퍼질러 앉아 보리밥 한 양푼을 개눈 감추듯 먹어치우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밥상을 발로 쑥 밀고는 벌렁 들어누워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호랑이는 저도 모르게 혀를 찼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어요. 안악은 여전히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누웠는데 아들 녀석은 엄마 준답시고 약초를 캐내 잉어를 잡네 야단 법석만 피우지 약은커녕 죽 한번 제대로 끓여준 적이 없었어요. 집안 꼴은 꼭 도깨비가 나오게 생겼지 엄마는 새들새들 다 죽어가는데 저 혼자만 퍽퍽 잘도 먹고 씩씩 잘도 잠을 잤지요. 바라보는 호랑이가 애 같아서 입맛을 잃을 지경이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안악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엄마, 제발 한 숟갈만 먹어봐. 글쎄, 그러고는 싶은데 당최 삼키질 못하겠구나. 죽그릇을 든 아들 녀석은 울상이었어요. 그럴만도 한 것이 안악의 얼굴은 호랑이가 보기에도 병색이 완연했어요. 에구, 홍시 한 입만 먹으면 입맛이 돌 것 같은데. 겨울 지난 지가 언젠데 홍시라니. 말이 되는 소리야? 아들 녀석이 죽그릇을 탁 내려놓으며 불퉁거렸어요. 아이고, 너 장가가는 건 보고 죽어야 할 텐데. 죽긴 누가 죽는다고 그래? 아들 녀석이 버럭 소리를 지르는데 목소리가 잔뜩 겁에 질려 있었어요. 이제야 엄마가 정말 많이 아픈가 보다 싶은 모양이었지요. 널 두고 어찌 눈을 감을꼬. 에휴, 신령님도 무심하시지. 안악이 눈물을 주르륵 흘렸어요. 호랑이도 콧날이 시큰거렸지요. 내가 홍시 구해다 줄게. 그러니까 제발 죽는단 말 하지 마. 아들 녀석이 발을 버둥거리며 우엉 울기 시작했어요. 신령님, 제발 감나무에 홍시 하나만 달리게 해주세요. 감나무랑 감나무는 죄다 찾아봤는데 아무데도 홍시가 없어요.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릴까요? 호랑이가 슬그머니 눈을 떠보니 아들 녀석이 싹싹 빌고 서 있었어요. 우물에서 숭늉 찾는다고 꽃도 덜 핀 감나무에 홍시가 달리게 해달라니. 말로는 불퉁거려도 엄마 생각에 저도 속이 타긴 탔나 봐요. 호랑이는 내심 고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휘영청 아름다운 보름달이 떴어요. 호랑이는 어슬렁 어슬렁 그새 볼이 홀쭉해진 아들 녀석을 따라 나섰지요. 아들은 틈만 나면 삼동네 감나무를 뒤지고 다녔어요. 요 며칠은 달이 밝다며 밤에도 감나무를 잘 찾아다녔지요. 하지만 십리도 더 걸어 찾아간 감나무에도 홍시는 없었어요. 조롱조롱 매달린 감꽃 냄새만 아련하게 향긋할 뿐이었지요. 감나무 밑에 털썩 주저앉은 아들 녀석의 어깨가 흑흑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어흥! 울고만 있으면 하늘에서 홍시가 뚝 떨어지냐? 호랑이가 아들 녀석 앞에 불쑥 나타났어요.
어흥! 내 등에 닿아라! 홍시 구하러 가자! 굶실 돌아앉으며 등을 들이댔어요. 빨리 타! 갈 길이 멀단 말이야! 어흥! 꼬리를 탁탁 치며 재촉했어요. 에이, 말도 참 지지리도 안 듣네! 호랑이는 긴 꼬리를 휘둘러서 얼이 빠진 채 입만 쫙 벌리고 있는 아들 녀석을 등에 감아 올렸어요. 꼭 잡아! 간다! 호랑이는 말 그대로 비호처럼 달려갔어요. 호랑이가 아들을 내려놓은 곳은 고래등 같은 기와집 마당이었어요. 높다란 대청마루 위에 잘 차린 제사상이 놓여있고 향냄새가 은은한데 소지를 올리는 걸 보니 제사가 막 끝난 모양이었어요. 아들의 눈이 화등잔만 해졌지요. 세상에, 그 제사상에 홍시가, 빨간 홍시가 꽃보다도 더 곱고 금덩이보다도 더 귀한 홍시가 올려져 있었어요. 호랑이가 머뭇거리는 아들 녀석을 대청마루 앞으로 툭 밀었어요. 아들은 덥석 꿇어앉아 머리를 조아리며 사정했지요. 영감마님, 홍시 하나만 주시면 그 은혜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제발 홍시 하나만. 홍시를 달라고? 그렇다면 혹시 자네가 산신 바위골 총각인가? 내 기다리고 있던 참일세, 이리 올라와 음복이나 하세. 예? 아들은 어리둥절했어요. 우리 어머님은 일찍 혼자 되셔서 없는 살림에 날 키우시느라 고생을 무척 하셨다네. 나도 되도록이면 어머님 뜻을 거스르지 않고 받들려고 했었지. 커가면서 살림도 차츰 나아졌고 효자 소리도 들었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겠나. 에휴. 주인장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아들도 덩달아 훌쩍 콧물을 들이마셨지요. 어머님 일은 되시던 해에 자리에 누우셨는데 백약이 무효야. 그저 홍시 한 입을 원하시는데 지금 철에 어디서 홍시를 구하겠나. 그래서 홍시를 못 잡수셔서 돌아가셨나요? 연세 높으신 탓이지 어찌 홍시 탓이겠나만. 어머님은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셨다네. 주인장은 가슴을 치며 어이어이 구슬프게 우는데 새파랗게 질린 아들은 불쌍하게도 울지도 못했어요. 네, 홍시 못 구해드린 게 평생의 한이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사상에만은 홍시를 올리리라 했다네. 한참 만에야 눈물을 훔치며 주인장이 말을 이었어요. 가을이면 크고 단단한 감을 골라 신주단지 모시듯 간수했지만 이 철까지 홍시가 온전하기가 어디 쉬운 일인가. 보통은 두어 개가 고작인데 올해는 전부 온전해서 내 덩실 춤까지 추었다네. 그런데 어젯밤 꿈에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나서 산신바위골 효자가 올 테니 홍시를 나눠주라는 거야. 아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마른 침이 꼴깍 넘어갔지요. 자네는 참으로 하늘이 낸 효자인가 보네. 얼마나 효성이 지극하면 산신령이 도우시겠나. 내 홍시를 나눠줄 테니 어서 가서 어머니께 드리게. 아니, 그게 저는 효자가 아니라 그저... 아들 녀석은 버벅거리면서도 홍시 바구니만은 꼭 끌어안았어요. 효자가 아닌 걸 들킬까봐 조마조마해서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못했지요. 홍시를 구했는데도 왜 울상이냐?
홍시를 구해서 좋긴 하지만 저는 효자가 아니잖아요. 알긴 아는구나. 어흥. 그래서 도로 갖다 줄래? 아, 아니요. 그럴 순 없지요. 그럼 지금부터 효도하면 되지 않겠나? 자, 빨리 어머니께 홍시 갖다 드리러 가자. 아들 녀석은 그제야 안심한 듯 호랑이 등에 올라탔어요. 호랑이는 쏜살같이 달리기 시작했지요. 어머니께 홍시를 갖다 드린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천하의 청개구리 게으름뱅이가 단숨에 효자가 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아들 녀석은 나무도 열심히 하고 밭일도 거들었지요. 무엇보다도 엄마 말씀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애썼지요. 그러다 보니 엄마의 건강도 살림살이도 조금씩 나아졌어요. 신령님, 아들 녀석 철들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안악은 매일같이 호랑이 바위를 찾아와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했답니다. 호랑이는 어흥 어흥 흐뭇했지요. 산신 바위골에는 아직도 커다란 호랑이 바위가 있대요. 딸랑 귀신 붙은 호랑이. 아득한 옛날에는 호랑이가 사람으로 둔갑할 수 있었어요. 사람처럼 옷을 입고 사람처럼 집을 지어 살기도 했대요. 하지만 아무리 감쪽같이 사람으로 둔갑해도 호랑이 꼬리만큼은 없앨 수가 없었지요. 하루는 한 나그네가 보침을 둘러매고 길을 떠났어요. 가다 보니 깊은 산 속에서 날이 저물어 깜깜해졌지요. 나그네는 어디 쉬어갈 집이 없나 하고 두리번거렸어요. 그런데 저만치서 깜빡깜빡 불빛이 가물거리는 거예요. 안에 주인 계십니까? 이 밤엔 이시오. 주인 영감이 문을 삐거덕 열고 나오며 물었어요. 지나던 나그네입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영감은 나그네를 얼른 안으로 들였어요. 나그네는 주인 영감과 밤늦게까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다 까무룩 잠이 들었지요. 두루룽 두루룽. 영감이 코 고는 소리가 하도 시끄러워 나그네는 새벽녘에 눈을 떴어요. 나그네는 영감이 누운 이불자락 밖으로 호랑이 꼬리가 비쭉 삐져나온 것을 보고 말았어요. 아뿔싸! 호랑이로구나! 나그네는 가만가만 보침을 끌러 헝겊에 싸둔 방울을 소리나지 않게 꺼냈어요. 나그네는 방울을 호랑이 꼬리에 몰래 매달았지요. 이러면 호랑이가 멀리서 쫓아와도 바로 알 수 있을 거야. 나그네는 호랑이가 깨지 않게 살금살금 밖으로 나와서는 죽을뚱살뚱 정신없이 달아났어요. 푹 잘 자고 일어난 호랑이는 배가 고팠어요. 나그네를 잡아먹어야지 하고 옆자리를 보는데 아니 글쎄 나그네가 없지 뭐예요. 아이쿠 이놈이 달아났구나. 빨리 뒤쫓아가서 잡아먹어야지. 호랑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딸랑! 꼬리에서 느닷없이 방울소리가 울렸어요. 깜짝 놀라 뛰어오르는데 다시 방울소리가 울렸어요. 딸랑딸랑! 호랑이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이고! 내 꼬리에 딸랑 귀신이 붙었나 보다! 호랑이는 딸랑 귀신을 떼어내려고 허둥지둥 앞뒤도 안 돌아보고 마구 내달리기 시작했어요. 딸랑딸랑! 딸랑딸랑! 호랑이는 이리저리 날뛰면서 달렸어요. 하지만 달릴수록 방울소리는 점점 더 요란해졌지요. 딸랑딸랑 딸랑딸랑. 어흥 딸랑 귀신님 내 꼬리에서 좀 떨어지세요. 제발. 덤불숲을 지나다가 마침내 방울이 덤불에 걸려 통 떨어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워낙 놀란 호랑이는 딸랑 귀신이 다시 달라붙지 못하게 하려고
고개 넘어 멀리 멀리 달리고 또 달렸대요. 아마 그 호랑이는 아직도 달리고 있을 것 같아요. 눈썹 뽑은 호랑이. 옛날 옛날 산자락 외딴 집에 맘씨 착한 나무꾼 총각이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총각은 말도 못하게 효자였죠. 겨울이면 어머니가 추울 새라 새벽같이 장작을 지펴 방을 데우고 한여름엔 더울 새라 팔이 아프도록 부채를 훨훨 부쳐드렸지요. 먹을거리가 떨어지면 풀뿌리라도 캐서 보글보글 죽을 수어 상을 차렸대요. 그리 잘 먹고 잘 입지는 못해도 아들이 정성껏 보살핀 덕에 어머니는 얼굴빛이 환했어요. 어느 해 몹시 추운 겨울이었어요. 눈이 계속 내려 온 산이 하얗게 덮였어요. 매서운 칼바람이 문지방을 덜컹덜컹 흔들어대고 문 밖으로 한 발짝만 나서도 눈사람처럼 꽁꽁 얼어버릴 것 같았지요. 어머니는 찬바람을 잘못 센 탓인지 알 수 없는 병에 걸렸어요. 꼼짝도 못하고 시름시름 앓아누운 어머니는 펄펄 불덩이 같은 열에 시달렸어요. 급히 용환 의원을 모셔왔지만 딱하다는 듯이 그저 고개를 내저었지요. 에그, 자네 어머니 병은 호랑이 눈썹을 다려 먹여야만 낫는 병일세. 그런데 대체 무슨 수로 호랑이 눈썹을 구한단 말인가? 하지만 총각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호랑이 눈썹을 구하겠어. 어머니 병을 반드시 낫게 해드릴 거야. 총각은 웃깃을 단단히 여미고 설피를 신었어요. 호랑이를 만나기 위해 점점 더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갔어요. 어흥! 어흥! 어디선가 땅을 뒤흔들며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총각은 겁이 나서 무릎이 덜덜 떨렸지만 몸을 꼿꼿이 세우고 정신을 똑바로 차렸어요. 어흥! 바로 가까이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어요. 몸집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으르렁대며 두 눈으로 총각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총각은 넙죽 엎드려 절부터 하고는 반갑게 소리쳤어요. 호랑이님, 호랑이님, 드디어 만나게 되었군요. 어라, 요 놈 좀 보게. 호랑이는 기가 딱 찼지요. 어쩌다 만나는 사람들은 으르렁거리는 소리만 듣고도 걸음아 나살려라 천길만길 내빼기 바빴거든요. 언제나 그런 모습만 보다가 당돌하게 인사부터 하는 총각이 도리어 신기했어요. 총각은 간절하게 입을 열었어요. 호랑이님, 부탁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호랑이는 눈을 끔뻑끔뻑 총각이 하는 말을 들어보기로 했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큰 병에 걸리셨는데 호랑이 눈썹을 다려 먹으면 나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호랑이님께 눈썹을 얻어 어머니께 다려드린 다음 제 목숨을 호랑이님께 바치겠습니다. 호랑이는 엎드려 비는 총각을 가만히 내려다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어요. 너를 보니 병들어 돌아가신 내 어머니가 생각나는구나. 내가 너처럼 목숨을 아끼지 않는 효자였다면 지금 어머니가 살아계실지도 모르지. 호랑이는 몸을 납작 낮춰 총각을 등에 태우고는 산 아래로 쏜살같이 내달렸어요. 자, 이 눈썹을 어머니께 다려드려라. 호랑이는 총각에게 굵은 눈썹을 쑥 뽑아주었어요. 총각은 문 앞에서 호랑이에게 말했지요. 고맙습니다, 호랑이님. 잠시만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어머니께 이 눈썹을 다려드리고 그러고 나올 테니 저를 잡아먹으세요.
호랑이는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었어요. 아니다, 아니다. 나는 사람인 내게서 큰 걸 배웠다. 앞으로도 사람만은 잡아먹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어머니 모시고 잘 살도록 해라. 호랑이는 몸을 돌려 산속으로 휙 달려갔어요. 총각은 호랑이가 사라진 쪽을 향해 큰 절을 올렸어요. 어머니는 호랑이 눈썹을 다린 약을 먹고 씻은 듯이 병이 나았지요. 그 뒤로 총각은 어머니와 잘 살았고 눈썹 빠진 호랑이도 오래오래 잘 살았대요. 호랑이 형님. 옛날 어느 산밑 초가집에 어머니와 외동아들 둘이서 오순도순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아들이 산속에서 밑둥 굵은 나무를 베느라 퍽퍽 도끼질이 한창인데 바로 등 뒤에서 어흥 소리가 들려왔지요. 아들은 후들후들 떨면서도 정신을 똑바로 차렸지요. 호랑이는 금방이라도 아들을 잡아먹을 듯이 입을 쩍 벌리고 덤벼들었어요. 여기서 죽으면 홀로 계신 어머니는 어찌할꼬? 아들은 그대로 죽을 수가 없었어요. 머리를 이리저리 휙휙 굴려봤어요. 죽기 아니면 살기다 싶었지요. 아들은 호랑이 앞에 철퍼덕 엎드리며 소리쳤어요. 아이고 형님, 그토록 만나고 싶었는데 오늘에야 겨우 뵙는군요. 호랑이는 한 입에 꿀꺽 하려다 말고 왕방울만한 눈을 휘둥그레 고개를 갸우뚱 했어요. 뭐? 형님이라니? 내가 왜 내 형님이냐? 난 호랑이, 넌 사람인데 어찌 형제란 말이냐? 아들은 살고 보자 싶어 열심히 둘러댔지요. 형님, 형님은 원래 사람이었답니다. 호랑이가 되어 기억을 잃으신 게지요. 어머니는 오래전에 나무하러 가신 형님이 호랑이가 되는 꿈을 꾸셨답니다. 아들은 호랑이 눈에 난 흉터를 흘깃보고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형님은 어릴 때 다쳐서 눈에 흉터가 났대요. 오른쪽 눈에 흉터가 있는 호랑이를 만나면 내 형님인 줄 알라고 어머니가 늘 이르셨지요. 아, 형님, 형님. 어머니는 밤낮 없이 형님 걱정을 하느라 몸까지 약해지셨답니다. 가만 듣고 보니 호랑이는 정말 자기가 사람이었던 것 같았어요. 호랑이는 갑자기 어머니가 보고 싶어져서 목이 메고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어흥! 어흥! 아우야! 오늘 내가 널 만나지 못했으면 평생 내가 사람이었던 걸 모르고 살 뻔했다. 지금 당장 달려가서 어머니를 뵙고 싶다만 몸이 약하시다니 나를 보면 많이 놀라실 게야. 그러니 부디 아우 내가 내 몫까지 효도를 해다오. 아들은 이제 살았다 싶어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호랑이는 아들을 멀찌감치 뒤따라가며 집 앞까지 바래다 줬어요. 다음 날 새벽 대바람에 눈 비비며 마당에 나섰더니 글쎄 커다란 멧돼지 한 마리가 떡하니 놓여있지 않겠어요? 아들은 이게 웬걸까 갸웃거리다가 이마를 탁 쳤어요. 아하, 어제 그 호랑이가 어머니 드시라고 갖다 놨구나. 호랑이의 마음 씀씀이가 참 놀랐지 뭐예요. 아들은 호랑이 말대로 어머니를 더 잘 모시리라 결심했어요. 그날부터 호랑이는 눈비 몰아치는 날조차 하루도 빠짐없이 크고 작은 산짐승들을 물어다 주었어요. 고기는 어머니와 아들이 구워먹고 삶아먹고 털과 죽은 벗겨서 장에 내다 팔았지요.
윤기가 자르르 도는 털가죽은 비싸게 팔려나갔답니다. 호랑이가 매일같이 잡아다주는 짐승 덕에 잘 살게 된 아들은 참한색 씨와 혼인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아들은 마음속 깊이 호랑이를 진짜 형님으로 여기게 되었지요. 세월이 흘렀어요. 어머니는 나이가 들어 그만 몸져 눕고 말았어요. 아들이 온 정성을 기울였지만 어머니는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아들이 엉엉 목 놓아 우는데 뒷산 골짜기에서는 호랑이 형님이 어흥 어흥 목 놓아 우는 소리가 몇 날 며칠 이어졌지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호랑이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들은 다시 부지런히 논일 들일을 하며 바쁘게 살았어요. 아, 형님은 잘 계실까? 보고 싶구나. 아들은 나무하러 갈 때면 호랑이 형님을 만날 수 있을까 목을 길게 빼고는 이쪽 저쪽 둘러보곤 했지요. 어머니 제삿날이 다가왔어요. 아들은 술과 고기와 떡을 싸들고 참 오랜만에 어머니 무덤을 찾아갔지요. 그런데 무덤가에 호랑이 형님이 바싹 여윈 채로 힘없이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형님, 정신 차리세요. 아들은 호랑이를 껴안고 펑펑 울고 말았어요. 아우야, 너를 보고 눈을 감아 다행이다. 어머니 살아계실 적에 멀리서나마 뵐 때가 그립구나. 그때는 사냥을 해도 어머니께 드릴 거라 즐거웠단다. 호랑이는 결국 눈을 감고 말았어요. 아들은 친형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울고 또 울었어요. 그리고 호랑이 형님을 어머니 무덤 옆에 나란히 묻어주었지요. 꼬박꼬박 벌초를 하고 제사도 올려주며 죽을 때까지 호랑이 형님을 잊지 않았대요. 구독! 호랑이와 빗꾸러기. 옛날 어느 마을에 하루 한 끼도 못 챙겨 먹는 가난뱅이 양반이 살았어요. 딸린 식구는 많지 농사 지을 땅은 한 뼘도 없지 빚만 하루하루 늘어날 뿐이었어요. 이웃에게 돈과 곡식을 하도 많이 꿔서 노상 빚꾸러기라고 비웃음을 사며 살았지요. 산더미같이 늘어난 빚은 갚을 길이 없는데 또다시 집안에 먹을 게 뚝 떨어져 버렸지 뭐예요.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앙앙 울고 아내는 빚이라도 좀 꾸어오라며 등을 떠밀었어요. 가난뱅이는 한우수 없이 가까운 친구 집에 갔어요. 안 돼! 이제 더는 못 꿔주네! 지금까지 꿔간 것도 안 갚았잖는가? 가난뱅이는 힘없이 터덜터덜 되돌아오다가 그만 산속으로 발길을 휙 돌렸어요. 그래, 이렇게 살아서 뭐해? 평생 빚꾸러기라 손가락질 받으며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가난뱅이는 산속에서 아무도 몰래 죽을 결심이었지요. 그런데 난데없이 큰 호랑이가 어흥 나타나더니 어깨가 축 처진 가난뱅이 앞을 턱 가로막는 거예요. 우와! 사람 살려! 어차피 죽을 생각이었지만 막상 호랑이를 맞닥뜨리자 가난뱅이는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그나저나 이제 꼼짝없이 호랑이 밥으로 한 입에 꿀꺽 삼켜질 참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겁이 나서 벌벌 떠는 가난뱅이를 호랑이는 어서 올라타라는 듯 제 등을 내밀었어요. 그래, 어차피 죽을 몸, 뭐가 무섭겠어. 가난뱅이는 망설이지 않고 호랑이 등에 올라탔지요. 호랑이의 목덜미를 껴안고 납작 엎드리자 호랑이는 어디론가 번개같이 내달리기 시작했어요. 호랑이는 한참을 달려서 어느 굴 앞에 멈춰섰어요. 굴 속에는 암호랑이 한 마리가 입을 쫙 벌린 채
몹시 아픈 듯 끙끙 앓고 있었지요. 가난뱅이는 가만히 암호랑이의 입안을 들여다봤어요. 반짝이는 굵은 금비녀가 암호랑이의 목구멍에 떡하니 박혀 있는 거예요. 참,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노릇이었지요. 가난뱅이는 두 눈 딱 감고 덜덜 떨면서 암호랑이 입안에 팔을 쑥 집어넣고는 비녀를 빼주었어요. 그러자 암호랑이는 구부린 목을 쭉 펴더니 금세 기운을 펄펄 차렸어요. 호랑이 부부는 가난뱅이에게 넙죽넙죽 절을 했어요. 암호랑이는 금비녀를 물어다가 가난뱅이 앞에 사뿐 놓았지요. 목숨을 살려준 은혜를 갚겠다는 뜻이었어요. 가난뱅이가 주춤거리며 금비녀를 잡자 호랑이는 아까처럼 가난뱅이를 등에 태웠어요. 호랑이는 쌩하니 가난뱅이를 마을에 데려다 주고는 또다시 꾸벅 절을 한 다음 냉큼 산으로 되돌아갔어요. 가난뱅이는 금비녀를 팔아 빚을 다 갚을 수 있었대요. 죽을 걸 살았으니 이제 뭔 일인들 못할까? 열심히 살아야지. 가난뱅이는 그날 이후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대요.